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 어디 왔죠? 배고프다. 에너지를 뺐으니 밥을 먹어야죠. 안녕하세요. 어, 저기 봐, 먹을 거 엄청 많아. 이쪽으로 가보자. 어, 저쪽이다. 어,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어, 나 너무 배고픈데? 어, 여기 뭐가 이렇게 맛있겠지? 아이들이 또 뷔페를 좋아하잖아요. 네. 다양한 과일과 음식들. 나 너무 배고파. 먹어. 집에서도 진짜 잘 먹거든요. 네. 와, 오늘도 면치기 볼 수 있네요. 아, 잘 먹는다. 누아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뭐니? 누아 그래도 이렇게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지? 루아가 자꾸 이렇게 안 먹고 그러면 가정교육이 아 끌끔하고 맛있어요. 끌끔하고 역시 쩝쩝 박사. 언니가 지금 뭔말 제시하면 다 따르고 있어요. 루아가 맞았어. 이거는 꿀피자야. 오, 엄마가 해도 안 됐던 게 언니가 말하니까. 피자 맛있어. 이렇게 또래랑 같이 뭘 먹으면 잘 먹고. 맞아요. 같이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세은이가 먹으면 루아도 같이 먹을 것 같아. 어, 오른 젓가락도 잘 하네요. 맞아요. 젓가락질 해요. 오빠 언니가 하니까 세은이 또 다 따라 하고 싶어가지고. 먹는 거 봐. 먹방계의 신흥 강자 백세은이죠. 주특기는 면치기입니다. 먹을 때 너무 복스럽게 먹네요. 아, 귀여워. 오케이. 먹방 여전하구나. 아, 먹겠대. 어. 역시 세은 언니 파워. 루아는 돌돌 말아먹는구나. 오, 맛있나 보다. 맛있다. 오. 맛있다. 오, 역시 애들 입맛은 애들이 알아. 그러니까 이게 루아가 좀 편식을 하는 아이인데 오늘 세은 언니 덕에 골고루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루아야, 엄마 한 번 더 갖고 와야 되겠다, 그치? 어머, 아, 지금 루아 지경이야. 소바에 눈을 떴네, 언니 덕에. 메밀국수에 빠졌네. 이거 조금 갖고 올까? 근데 잠깐 누나 기다려줘. 좋아요. 어, 기다려? 아, 너무 친해졌는데요? 진짜. 어디 있는지 알지? 손 저렇게 잡고 다녔네, 귀여워라. 여기로 가야지, 아빠. 아, 딸기 케이크. 진짜 딸기도 많더라고요. 요새 또 딸기 값이 비싼데. 그러니까 뷔페가 그게 참 좋죠. 좋죠. 아, 키가 작으니까 또 세은 언니가 도와주고. 아이고, 안 흘리고 잘했네. 야무지다, 야무져. 가볼까? 좋아. 아, 잠깐만. 악자가 떨어질 수 있어서 너가 이거 들어. 내가 이거 줄게. 어머, 뭐야, 언니네 언니. 언니니 완전 폭발하네요, 세은이. 어, 다시 봤다, 백세은. 그리고 막. 엄마! 어! 딸기 꽂네! 맛있겠다! 어, 맞아. 딸기가 엄청 많아서. 민폐 이모도. 어, 이모도 챙겨주고. 맞아요. 하나씩 주더라고요. 어, 착해라. 딸기만 쏙 빼먹는데요. 근데 왜 딸기만 먹었어요? 이거 골고루 먹어야 돼요. 땅도 먹어야 돼요? 어, 알겠어요. 아, 아프리카는, 아, 아프리카는. 와. 루아, 아프리카는 애기들은 이건, 이런 음식 못 먹어. 엄마 보여줄게. 아프리카는 아까 빵 안 먹은데 흙만 먹어. 엄마는 빵 안 먹고 흙만 먹어. 딸기만 먹어. 그대로. 똑같이 당해. 빵 먹어, 그냥. 알겠다. 똑같이 당했다. 알았어. 똑같이 당했다. 아이들은 다 기억해. 엄마가 가르쳐주는데 엄마가 당했다. 빵 다 먹어야 돼. 정말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은 분과 결혼을 하셨어?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아니, 바다 씨가 2017년에 11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치. 내가 어떻게, 나, 너, 너, 내 성격 알지? 내가 참 대바라진 사람 같지만, 나 의외로 보수적이, 아니야, 윤재야, 너, 나 알잖아. 윤리적으로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 거절할 때. 그 당시에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신랑 6, 나는 36. 그 26살이 나한테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왜 무슨 누가 뭐 예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게 끊어내려고 어느 날 나 알잖아. 난 그런 너가 감당 못하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성희야 네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이러면서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드라마야. 왜 그런 생각 못하니? 이래서 눈을 정말 카리스마 있다. 그때 거기에 영혼의 멱살을 잡혀서 내려왔다니까 내가. 진짜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끌어당기셨구나 형부가. 카리스마. 사실 살다 보면 다 똑같아. 그치? 살다 보면 다 똑같아. 그래. 그렇죠. 신기하다. 우리 이제 애들 엄마가 돼갖고 애들끼리 난 지금 너무 뭉클해. 난 그게 있는 것 같아. 너도 그렇고 뭐 김유진도 그렇고 주변에 유진이가 많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 유진이야. 근데 진짜 아기가 있고 결혼을 했지만 내 눈에는 그때 그 정말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동생 그대로. 셋을 낳고도? 상큼함이 아직도 있다고? 나 항상 너 보면 네가 미니스커트 가끔 입고 있었거든. 나도 언니 이렇게 말하잖아 막 이런 게? 전생 같아. 기억이 진짜 잊었나 봐, 내 머릿속에서. 근데 네가 말한 그 단어가 너무 와닿는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하기 전하고 인생이 진짜 그게 전생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번 생이야, 그지? 맞아. 아, 너무 와닿는다. 맞아요. 근데 우리의 그 전생은 아름다웠다. 진짜 열심히 살았고 우리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 그럼요. 나는 귀엽게. 그래서 우리 지금도 너무 우리다운 거야. 알지?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 너가 나한테 항상 이렇게 고마운 존재인 만큼 나도 계속 든든하고 응원하는 그런 언니가 될게. 우리 자주 보자. 15% 9% 중간에서 끝나요. 12%. 제 마음속에 받아오는 영원한 요정이고 언니랑 즐겁게 육아하면서 동지로 같은 워킹맘으로서 즐거운 인연 또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바다 언니, 유진 언니, 다음엔 저랑도 함께 해요. 좋아요! 좋아요!